인피니티 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아, 인피니티 워 진짜. 어때요? 인피니티 워 뭐 몇 번 보셨어요? 세 번 정도 봤어요. 세 번 봤고. 네, IMAX에서 영상 IMAX. 두 번. 저도 두 번 봤고요. 두클립이 몇 번 보셨어요? 저 네 번 봤어요. 아, 와. 우리 삐맨님은요? 저도 네 번 봤어요. 네 번. 이병희님은요? 저는 두 번 봤어요. 아 그래요? 보통 두 번에서 두 번, 네 번. 평균 뭐 그 정도는 보내요. 어, 그래도 많이 봤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천만 관객이 아, 맞아. 대부분이 두세 번 다 보는 거야. 중복 관객이 많죠. 아무튼 굉장히 팬층이 이제 더 다양해지고 더 넓어졌어요. 이 인피니티 워. 뭐 개인적으로 가장 명장면들을 한 장면씩만 뽑을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어차피 명장면이야 뻔하거든. 먼저 얘기하면 뒤에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짜내야 돼. 자, 세 분 가위바위보 하시고 1, 2, 3이 정해주세요. 아,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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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자, 제가 그럼 첫 번째인데 그러면은 1, 2, 3입니다. 1, 2, 3. 그러면은 1등끼리 갈라서 1, 1, 2위 정하고 2등끼리 갈라서 3, 4위 정하고. 네, 제가 2등. 아, 2등끼리. 3등 누구요?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2등 누군데? 오케이. 첫 1번, 2번. 이병희님 1번, 이상훈 2번. 자, 삐맨님 3번, 김지선님 4번. 가위바위보. 자, 어머님 5번. 두클리님이 6번. 아니, 근데 명장면 6개 나와요. 아, 그건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피하기만 하면 돼요. 주인공 되지 않으면 돼요. 이병희님 가장 먼저 명장면 어떤 장면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 저는요. 토르가 스톤브레이커로 타노스 갈게 되죠. 목을 쳤어야지 그 장면 말하면.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장면도 좋았고. 네네. 저는 진짜 소름 끼쳤던 게 비전이랑 스칼레리치가 그 블랙오더들한테 당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지하철이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캡틴 아메리카가 그늘에서 나올 때 울었잖아요. 내가 와이프 앞에서 눈물을 몰래 아, 참으면서 그걸 봤는데. 지금 오십니다. 아, 나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동. 지금 저 진짜 몰입하셨는데. 아, 약간 연기, 요건 연기. 아, 연기. 아, 자, 삐맨님은 어떤 장면? 너무 다행이네요.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손을 8개로 만든. 아, 싸울 때 근데. 맞아. 진짜 나 정말 치는 줄 알았어. 저는 진짜 그때 영화관에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 진짜. 아, 왜 이렇게 잘 싸워? 왜 다들 왜 막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가 나오고 나서 뭐 얘가 뭐 마블 세계관에서 제일 강한 마법사인데 뭐 너무 약하다. 뭐 저런 거 하나 못하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한 방에 종결시킨. 그 이번에 나오죠 피규어. 나오죠, 나오죠. 팔 나오죠. 근데 그 팔을 8개를 만들진 않고 위에 그냥 배경지를 붙여. 배경지. 아, 그게 파츠가 아니라 그냥 그림이에요. 그렇죠, 팔 그림이에요. 네, 배경지를 붙인다고 했지. 네네. 다 그렇게 해요. 아, 그럼. 보시면은 네, 여기도 지금 생텀을 그림으로 그려줬잖아. 아, 생텀. 아, 네. 우리 김신선님은요? 아, 저는 그 약간 저는 감성적으로 뽑자면은 그 스톤브레이커가 만들어지는 장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루트가 자신의 그 팔을 내어주면서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게 사실은 그 영화에서 가장 저는 감정 몰입이 너무 심하게 되는. 저도 뭐 두 장면 뽑은 건 그거예요. 진짜 아까도 엄청 고민했어요.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하다가 진짜 대박이죠. 네. 그루트가 이게 약간 사춘기여가지고 게임만 하자고 내가 맞아. 오늘 맞아. 지금 속된 말이 왜 나왔지? 아, 계속 게임만 하고 뭐야? 그랬는데 그 장면 하나로 끝났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점점 다들 부담되시죠?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겹쳤습니까? 아, 지금 다한증이죠. 다한증이 다한증이요. 어때요? 어때요? 고모님은? 많죠. 많아요. 두 개 얘기 되나요? 아니요. 아, 전 사실 타노스한테 완전 뽕을 맞은 그 장면이 뭐냐면 다 궁금하시겠지만 시작하고 5분 지났을 때 그 연타 있잖아요. 완전! 와! 헐크 이거 다 갈 때! 이거 즐기시기에 냅둬. 지금 소름이. 소름이. 자, 우리 두클리님 뭐 남아있을까요? 사실 제가 처음으로 생각한 거는 안 나왔어요. 오! 정말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던 씬. 타노스와 아이언맨의 대치 장면에서 타노스가 칼을 뜯어요! 맞아! 뜯어! 뜯어서 어디로 가요? 그거를 아이언맨의 여기. 복부에 정확하게 꽂아버릴 때 탄성이 그때는 저렇게 된다. 깜짝 놀랐어. 정적이 진짜 죽나 해가지고 영화관이 왜 지구가 멈춘 줄 알았어. 진짜 정말 예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저기서 저렇게 죽는다고 아이언맨이 네,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명장면이 진짜 많네요. 아, 계속 몇 장면 얘기하면 안 될까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다시 2명이니까 한 번 더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또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짜 마 한 번 준비가 안 되는데 자,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큰일 났네. 생각났다. 타노스가 가모라를 소중한 미쳤어. 그때 진짜 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 날 뻔했어.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아니요. 이거 한 명 걸릴 때까지 확실히 알았고 이거 이제 말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오늘 밥 사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브리미타노. 그래서 딱 나와서 로켓이랑. 그 그루트랑 같이 셋이 딱 대치. 와 그때 진짜 와. BGM이 대박이죠. 와. 그때까지 와칸다에서 되게 위기.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겼어. 완전 이겼어. 완전. 자 저는 B맨님 스파이더맨이 누워서 I don't wanna go. 아. Oh. 그때 슬펐지. 그때 많이 봤죠. 진짜 그 장면 이미지로 많이 패러디 많이 하시죠. 맞아요. 아니 그게 또 약간의 애드립이었다 하더라고요. 너 그냥 느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연기해봐. 아, 맞아요. 아, 톰 홀랜드가 사실은 몸만 잘 쓰는 게 아니고 연기도 곧잘해요, 그죠? 네. 괜찮았어요, 그 장면 진짜. 자, 빈손님 빨리 갑시다. 저는 그냥 그 삐삐가 떨어지고 그 연락 삐삐가 떨어져서 이거 그걸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로고가 쫙 떴을 때 뭔가 야, 벌써 쿠키까지 가요, 그죠? 약간 너무 그 뭉치 없나보다. 위기이기 때문에 카드를 빨리 꺼내는 걸로 마더퍼 그거까지 가나요, 그러면? 그거까지 해야죠. 중요한 건데. 알겠습니다. 자,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장면 아시죠? 야, 지금 지었잖아. 지었자. 아, 근데 잘 살렸어. 잘 살렸어. 똑같아. 이 장면에서 숫자도 기억이 안 나요. 맞죠? 삐맨님 이게 몇 점? 1400만 605개. 와, 대박. 우리가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 단 하나다. 그래요. 자, 제가 생각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많다니까. 타노스의 그 엄청난 내면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가디언즈 갤럭시와의 대치 장면에서. 네. 이제 거기서 가모라를 죽여보라고 스타로드한테 내밀죠. 물론 이제 앞부분의 전투 장면도 엄청나게 멋있었지만 내밀어서 이제 결국에는 스타로드가 총을 발사했는데 비극방울이 나오죠. 그때 타노스가 마음에 들었다 하면서 가디언즈 갤럭시를 돌려주고 떠나죠. 살짝 반응이 아니 얼마나 포부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 명장면 아니었는데 다 살렸거든요. 아니 그때 사실 좀 약간 쉬는 타이밍이었고 아까 저도 쉬었거든요. 아, 끝에 이렇게 나온다. 없어요 없어요. 하나 더 로키 죽는 장면. 그래요. 너무 초반이긴 하고. 그렇죠. 오케이. 자, 한번 더 둡시다. 자, 갑니다. 두 명이 눈알 돌아가고 있죠, 지금? 저는 이제 두 개씩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 진짜 다 못하는 거야. 에? 아니, 좋았어요. 진짜 두 개씩 하시면. 하다 보다가 다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이번 판에 끝내자. 자, 두 개씩 해서 끝냅시다. 두 개씩. 나까지 안 온다, 이거. 일단 첫 번째는 비전의 그 보석을 스칼렛 위치가 이제 빼냈는데 타노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타임스톤을 돌릴 때 또 하나는요. 그 콜버스 블레이브가 이 낫을 가지고 이제 보석을 보석 그냥 보석 매니아구나. 마인드스톤 매니아구나. 그 장면 한 바퀴 처음 돌 때는 그때 감탄을 막 했는데 리액션들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냥 하지만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리액션이 다를 겁니다. 와칸다에서 이번배! 이번배까지 하고 이제 전면전을 할 때 블랙팬서와 캡틴 아메리카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나머지 애들보다 월등하게 속도를 해서 달려나갈 때 제일 앞선에서 1선에서 싸울 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소름 돋는데. 네. 오늘 많이 다 에어컨 좀. 두 번째. 두 번째는 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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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구하려고 계속 이걸 해요. 약간 격차가 좀 심한데. 강호 PD 위기가 왔죠. 상추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할게요. 스파이더맨 그 Q10을 타고 가다가 떨어질 때 우리 저기 아이언맨이 얘기하죠. 보내줘 그거 아이언 스파이더맨 슈트 17A 거기서 17A 그거를 딱 갈아입고 다시 촥 해가지고 와 그 장면 어떻습니까? 요거 어떻게 감사합니다. 됐어 난 됐어. 야 너 조금만 기다려라. 좀 빨리. 자 저는 아이언맨 새로운 슈트 뭘로 만들었을까? 겹쳐. 아, 그래? 아, 이 조끼를 쭉 당겨서? 그러니까. 안 돼! 맞아, 진짜 명장면이었을 때. 하나. 두 번째는 이것도 추론 많이 했죠. 와일도 나오냐, 안 나오냐. 와일도가 나와서. 하나! 내 거 지금 보고 생각한 거죠. 내가 아이언 스파이디 한 거 보고. 오케이, 오케이. 와일도까지. 오케이. 자, 갑시다. 저는 진짜 이건 좀 제가 인상적으로 진짜 좋은 거예요. 그 로켓라쿤하고 이제 토르가 합심해서 네. 그걸 돌릴 때. 제가 기억으로는 로켓과 윈터 솔저가 총을 가지고 같이 돕니다. 아니 그 장면 말고. 아, 그 장면 말고. 아니, 행성을 그 멈춰진 행성을 돌릴 때. 아. 이라벨이. 아 거기서. 네. 아 그 우리 난쟁이 분. 예. 아, 거기. 거기 긴장감 엄청 높지. 왜냐면은 그걸 행성을 다시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예고편에서도 많이 나왔고 사람들한테 긴장감을 순간 줬던 장면인데 헐크가 하늘에서 툭 떨어졌을 때 헐크가 계단에서 헐크가 딱 떨어졌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명장면 기억나는 장면이야 지금 오케이 아니 기억나요 이건 진짜 좋은 아니 왜냐면 그걸 연기해서 내가 설명하려다가 약간 살짝 거기부터 먼저 했는데 네. 다들 이렇게 이제 헐크가 떨어지고 네. 서로 막 장난치고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소리는 계속 들리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아니 그러니까 자 위에서 이게 아니 지구를 침공했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거기서 왔을 때 사람들이 저 뭐지 관객들도 그 소리만 들으니까 그때 아이언맨이 천천히 점점 늘어집니다. 점점 아이언맨 천천히 상추들 다 빠져나가죠. 아이언맨이 천천히 문을 열잖아요. 그때 그게 명장면이라고요? 아 그때 명장면이죠 당연히. 아이언맨이 그 센터 문 여는 거? 아니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센터를 문 여는 게 명장이 아니라. 문을 열기 전에 고개를 돌렸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그걸 돌렸을 때 그건 굉장히 영화적으로 연출을 잘한 거거든요 사실.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면 자. 명장면을 얘기했는데 관객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한 번 더 했잖아요. 또 한 번씩 더 하신 분도 계시고 자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 안 되면은 네, 오늘 밥 사시는 거네. 저는 이제 그러면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 Q10이 왔을 때 네. Q10이 오고 나서 이제 네. 지어내지 마 자꾸 생각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뭐 어떤 걸 쓰지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큐시 뭐지? 아니 딱 왔을 때 이제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잡혀서 문에 붙여지잖아요. 그 아 벽에 붙여지잖아요. 아. 그 벽체로 날아갔을 때. 아. 그래서 그 스파이더맨 그걸 구하려고 하고. 그럼 그냥 신 하나 아닙니까? 잠깐 줄거리를 말해. 아니 그 장면이 왜 당연히 그 명장면인가요? 명장면이라고 벌써? 그러면 다른 거 하세요. 알았어요. 오케이 많이 얘기해주세요. 자, 한 번 더. 이게 너무 많은데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타노스가 이걸 끼고 행성을 그냥 끌고는 장면. 아 맞아. 소름 안 돌렸어요? 아니 지금까지 마블 캐릭터 없어. 행성을 부셔서 이런 장면.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소름 돋았어. 타이탄이 싸울 때 타노스가 공격하는 와중에 블랙홀이 한번 잠깐 생겨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저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 블랙홀이라면 사실 에너지가 엄청나게 밀도가 높았을 때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렇게 아이비티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쏠 때 살을 너무 붙이는데요 선생님? 이랬구나 부차하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몰랐어. 아, 그 장면을 왜 설명했냐면 그 장면이 살짝 지나고 나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채찍으로 채찍 가지고 몇백 개로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 장면 소름 돋았죠. 아, 나 이제 아프다 갑자기. 네. 알았어. 이맨님 인정하시죠. 아, 점점 지치네요. 네. 인정 안 해. 오케이. 자, 안 올 줄 알았죠? 그래서 두 개씩 하자고 그랬지, 두클립님. 자, 뭐 있어요? 제가 생각한 명장면 안 나왔어. 근데 벌써 긴데. 자, 여러분. 자, 이거를 어떻게 빼먹으실 수 있습니까? 타노스가 느릅하게 걸어옵니다. 모든 스톤을 손에 이제 하나 남은 채로 캡틴이 달려와요.
주먹을 쥐는 거를 맞네. 어떻게든 막으라고. 아, 맞네. 거기는 그 장면을 내는 것입니까? 인정, 인정. 저는 인정. 아, 이건 뭐 거의 두 개짜리지만. 아, 이거는, 이거는. 자, 하나만 더. 이건 두 개짜리죠? 네, 근데 아, 하나만 더. 하나 돼요. 하나 돼요. 네, 마무리 좋게 합시다, 우리. 네, 마무리 좋게. 그게요. 오, 오. 하나만 생각했구나. 그, 여러분, 그 타노스가 그... 아, 자, 잘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있어요. 아, 있어요. 자, 그 와칸다의 전투에서 거기서 수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누가 있었죠? 오코에 얘기해라. 아, 워머신 네이팜 탄을 터뜨리는데 둘끼리 그게 엄청나잖아요. 아, 사실 이게 뭐, 뭐. 네, 조선아. 너도 얘기해줘. 이제 영화가 끝나고 딱 그 오리지널 어벤져스 멤버들만 남아서. 캡틴이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오 갓 이거 하는 거죠. 어? 아, 딱 좋았는데. 영성의 지금 금이 가고 있어. 지금 비맨인데. 비맨 삐 끝했어요. 오 갓을 했어. 비맨 삐 끝. 그럼 나 그거 할 거야. 나 그거 할래.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젠 가망이 없어. 어? 이거 진짜 명장면이지. 명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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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만 관객을 분노하게 한다. 아, 아무튼 우리 인피니티 워 명장면들 우리 자타공인 마블 장인들이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뭐 마지막으로 네. 인피니티 워 이제 2가 내년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혹시나 요거는 여러분들 요건 몰랐지? 아니면 이건 오피셜 아니고 네. 완전 뇌피셜이나 농담이에요. 아, 농담, 어, 농담. 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웃었다. 아, 마블 농담. 네, 어떤 장면이냐면 마지막에 어머니 한번 하잖아요. 네, 하죠, 하죠. 갓 번역으로 네. 어머니 아, 한번 하시고 나서 이제 캡틴 마블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제 삐삐에 그래서 캡틴 마블이 닉퓨리 엄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저 사람 먼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아. 자, 노클리님은 뭐 어떤 거 했어요? 너무 긴장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마블의 세대 교체가 옵니다. 어벤져스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올 거예요. 자, 여러분 캐시렉 우리 네. 캐시렉의 녹여. 청소년기 배우가 발표가 됐어요. 녹여. 어디 나온다? 어벤져스 4에 나옵니다. 자. 아이언맨 3에서 나왔던 타이 심킨스 어벤져스 4에 나옵니다. 아. 근데 촬영 현장은 혹시 이렇게 네, 어디... 몰라요. 근데 그런 건 몰라요. 네. 너무 좋은 정보였고요. 여러분 고급 정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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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급? 이제 우리가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아직 잊고 있는 게 있죠. 해피가 비행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얘기했던 오! 토르의 마법의 벨트. 맞아. 메겐기오르들. 오, 맞아. 캡틴의 프로토타입 방패. 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들 어벤져스 3편에 나올 거예요. 전자 방패 같이 있는 거요? 어, 나 지금 소름 끼쳐. 그건 확실하지 않는데요. 제가 사실 에너지 방패라고 에너지 방패 얘를 엄청 미셨는데 이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망 많이 했거든요. 250만이나 뽑았는데 아, 250만. 근데 아직 중요한 건 아직 그 프로토타입 방패가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영원히 어디에도 안 나올 수도 있다. 프로토타입에서 끝나. 이제 그 어벤져스 4 나온 다음에만 안 나오면 이제 5에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생명을 연명하는 거죠. 아, 근데 사실 뭐 스톤브레이커도 나온 마당에 맥인 기오르드는 사실 코믹스에서도 이렇게 되게 눈에 띄게 나온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앞에 우리 그 마블 떡밥을 그렇게 대놓고 뿌려주면 분명히 뒤에 나와. 그 용도가 뭐예요? 맥인 기오르드는 그냥 같이 내려가지 마. 벨트네요. 벨트네요. 딱 그거예요. 어. 아, 그래요. 저까지 떡밥을 게 있습니다. 아, 이건 뇌피셜인데요. 네. 마블이 어느새부터인가 우주적인 존재를 계속 내놔요. 맞아요. 마처가 나왔죠 일단. 아... 그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그 도르마무. 도르마무도 나왔죠. 네. 가오겔에서 그 행성 셀레스티아 나오죠. 근데 인피니티 워 코믹스 원작을 몇 번 보시다 보면은 네.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해요. 결국엔 나중에는 건틀렛과 여섯 보석을 다 모은 타노스한테 대항을 하려고 신들이 등장을 해요. 마블에. 아... 그러니까 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완전히 밀폐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엄청난 존재와 이제 싸우는 신을 촬영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요. 뭐 김신호님. 저는 사실 이제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은 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타노스가 이제 그 농부설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점에서 이제 네.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이제 앉아 있으면서 끝나는데, 그래서 어벤져스 4에는 오히려 타노스 비중이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냥 뭐 쿠키 영상에 잠깐 등장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다른 얘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다른 시선이네요. 네. 그리고 정말 또 궁금한 거, 오히려 전 초점을 맞춘 것들이 네.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제 새로운 조직을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어벤져스 4는. 아 근데 이게 사실 평행 우주라는 게 먼지가 계속 죽었잖아요. 네. 그럼 그건 끝이에요. 끝이다. 네, 끝이에요. 돌릴 수는 없어요, 사실. 평행 우주에서는 살아있겠죠. 다른 지구에서는. 그렇죠. 근데 되게 잘 나가는 캐릭터들이 많이 죽지 않았어요. 계약이 끝났나? 계약도 피규어 끝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근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좀 덜 나와야 돼. 너무 힘들어. 아니 너무 힘들어. 신선한 히어로들, 응. 새로운 캐릭터들을 또 보니까 좋지만 또 이거를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저나 이런 키덜트 분들은 아 조금 이제 금전적인 조금 부담이 많이 출혈이 많이 커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팬심의 입장으로는 다시 다 이제 과거로 간 신들은 뭐 유명하게 다 나왔으니까. 분명히 과거로 가서 돌려놓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어벤져스 4 이후에 스파이더맨 파프로홈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스파이더맨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도 일단 영화는 나온다. 그렇죠. 우리 누클립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밑밥 또한 케빈 파이기가 깔아놨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인피니티 워까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때요? 끝으로 소감을 말씀 좀 들어볼까요? 어때요? 아, 조문이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밌죠? 어, 진짜 재밌어요.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요 뒤에 같이 좀 넓게 앉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리뷰어님은 얼굴을 공개 했죠. 원래 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두 분 사실 얼굴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헬멧 리뷰를 두 번이나 해서 헬멧을 원래 씌우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헬멧을 씌우면 이 부클림님의 그런 멋진 음성이 안 나오고 발성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휘맨님의 저런 잘생긴 얼굴이 또 못 나옵니다. 되게 귀엽게 생기지 않나요? 네, 너무 미남인데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지금 거대한 유튜버가 된 걸 주위 사람들이 몰라. 만약에 주위 사람들이 이건 내 네티즌이에요. 만약에 주위 사람들이 어? 잠깐만 내 친구가 아니면 또는 내 지인이 B맨이라고? 어? 50만 유튜버라고? 어? 야 밥사 그게 싫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안 왔어. 어떻습니까? 그냥 Yes or No로만 해주시면 Yes입니다. 역시 네피셜은 잘 맞는다. 그래요, 맞았어. 형님 이거 추측이 지리시는데요? 근데 제가 요런 사람들의 요런 거는 잘하는데 영화를 더럽게 못 마셔요. 내가 예상한 건 다 틀렸어요. 아 근데 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재밌었어요. 근데 틀리는 맛에 보는 거니까 다들 재밌게 봤어요. 아주 뭐 상상하는 제가 지나고 다시 그 영상들 보거든? 요것들이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에너지 실험. 힘내 에너지. 아 아무튼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끝으로 마지막 뭐 인사를 제가 드릴게요.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피니티 워 영화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끝 마무리 인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자, 다 날. 얘네들은 너무 애매한데. 얘네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